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네, 지금 갑니다. 오늘은 에어컨 한차 내릴 거예요. 간단한 작업입니다, 이거는. 다만 도로에서 작업을 해야 되지요. 불과 며칠 전이었죠. 도로에서 이렇게 작업하던 그 공사 현장에 자재 내리다가 화물차에서 구조물이 쏟아져갖고 지나가시던 80대 노인분께서 사망을 하셨어요.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이렇게 도로에서 작업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지나다니는 행인도 있고 지나다니는 차량도 있고, 그래서 항상 신호수구를 양쪽에 배치해야 됩니다. 그 현장은 정확히는 그 뉴스에 나온 상황으로 봐서는 신호수 3분만 계셨다 그러더라고요. 저 역시도 이 도로에서 작업할 때 보면은 지나다니는 차량이나 행인을 신경을 쓰고 꼭 신호수를 배치해 달라고 하는데도 신호수 없이 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한 명밖에 없을 때도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발에 꼬지로 들어가면 어느새 오토바이가 지게차 발 앞에까지 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물건이 또 그 뒤로 넘어가 버리면은 뒤에 사람 지나갔을 때 어떻게 언제 넘어갈지 모르고 언제든지 그 사고의 위험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언제나 말씀드리듯이 도로 위에 작업은 되게 위험한 겁니다. 이게 저 뒤로 넘어갔을 때 마침 뒤쪽에 인도 쪽으로 누가 사람이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나마 현재 이 에어컨 팔레트는 팔레트 폭도 넓고 구멍도 크고 또 튼튼합니다, 이 나무 팔레트가.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이 무게가 굉장히 가벼워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안전하긴 한데, 팔레트 자체는 안전한데 지금 시야가 불량하죠. 지금 이렇게 이 상태에서 저 골목을 미리 확인을 해야 돼요. 확인해서 아무것도 없는데도 이렇게 가는 동안 오토바이나 차나 누가 올 수가 있던 얘기죠. 골목에서도 나올 수 있고 집에서도 나올 수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항상 방심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정 안 보일 때는 이 화주분들한테 신호를 좀 해달라 그래야 돼요. 어쨌든 이번 사망사고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 지게차나 화물차나 현장이나 그리고 돌아가신 그 노인분이나 정말 모두에게는 너무 안 된 일이에요. 그게 잠깐의 실수 아닙니까? 정말 정말 잠깐이에요. 정말 지게차나 화물차나 정말 이 화주분들이나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돼요. 이거 아무리 간단한 짐이라 그래도 언제든지 넘어갈 수 있다는 걸 항상 명심하시고, 명심하고 명심하고 진짜 아주 긴장하면서 작업을 해야 돼요. 절대로요. 제발. 절대 서두르지만 않으면 돼요. 서두르지 맙시다, 이거. 절대로 지게차가 이 짐 들고 서두르는 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까지 사고가 뭐 10년, 20년 안 났어도요. 단 한 번에 끝나는 겁니다. 이 사고가 나면은요. 그리고 역시 화주분들도 너무 무리한 욕을 하시면 절대 안 되고,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보여드렸죠. 보도블록이 그냥 힘없이 주저앉아 버리죠. 우리 저희 지게차 하는 사람들은 그런 경험이 엄청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위험이 엄청 많이 보이거든요. 그걸 얘기를 해주면은 아 그걸 절대로 듣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절대로. 그런 일이 너무 비일비재합니다. 지금 그런 거 사고 한번 나면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제 남의 일 같지 않고 또 유족분들도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우리 화물차 사장님들도 서두르지 마세요. 제가 지게차 물건을 다 하차하기도 전에 벌써 뒷문짝 벌써 닫아버리시는 분이 계시는데 너무 많아요, 그런 분들이요. 그거 닫으면은 물건 들고 회전할 때 그만큼 높이 들어주든지 아니면 못 보면 걸릴 수가 있어요. 그거 좀 완전히 다 내린 다음에 지게차가 없을 때 그냥 문 닫으세요.
다 내리기도 전에 문 닫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제발이요. 너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저는 철저히 제 지게차는 입장에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우리 지게차도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불안전하게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거 좀 말씀해 주세요. 언제든지 고칠 수 있게요. 보이지 않으면 안 보인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감으로 또 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지게차 하시는 분들도. 저 역시도 어쩔 수 없을 때 감으로 할 때도 있는데 그거 절대 금물입니다. 감으로 하는 게 어디서 눈에 지게 팔 것 같아 눈이 안 달려 있으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안 보고 하니까 사고가 나는 거예요. 지게차 하는 입장에서는 의심스러우면은 지게차 사이드 브레이크 당겨놓고 내려와서 봐야 돼요. 도대체 짐이 어떻게 꾸려져 있는지, 뭐 물건은 잘 들려져 있는지 확인하고 가다가 이게 운반하다가 조금만 요철 같은 넘어가도 쏟아지고 이러고 또 뒤에 사람이 안 지나가고 그럴 때 하차해야 되는데 뒤에 사람이 지나가고 말건 그때는 정지하고 비키라 그러셔야 돼요. 없는다 없을 때 작업해야지 사람이. 안전하게 해야 돼요. 무조건 누가 뭐라 그래도 안전이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고의 원인 중에 하나가 서두름이죠. 서두름. 서두르지 말아야 돼요. 항상 지게차는 차분히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의심나는 부분이 있으면 꼭 확인을 해야 돼요. 내려가서 확인을 하든 옆에 다른 사람 보고 화물차 사장님 보고 봐달라 그러든지 해갖고 이게 잘 들어지는지 지게팔이 잘 들어갔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후진할 때는 꼭 뒤돌아봐야 돼요. 뒤돌아보지 않고 그냥 가기 때문에 뒷바퀴에 사람이 부딪히고 물건이 부딪히는 거죠. 그게 안 되면 저처럼 후방감지기를 다르세요. 후방감지기 달아놓으면은 삑삑삑삑 되면서 소리로 100% 알 수가 있어요. 얼마나 가까이 물건이 있는지. 갑자기 삑 소리 나면 무조건 멈추면 되는 거고요. 그렇지만 저도 기계를 100% 확신하지는 않기 때문에 후방 카메라도 또 보조로 달려있고 그리고 후진할 때는 꼭 한 번씩 쳐다봐야 돼요. 우리 승용차 처음 배울 때 차선 바꿀 때 꼭 고개 돌려봐야 되잖아요. 그 중요한 거예요. 안 보고 가기 때문에 사고가 나는 거잖아요. 꼭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저도 안전을 강조하면서도 저도 이 사고에서 완전 자유롭지 못합니다. 언제든지 자유롭지 못해요. 이 지게차라는 거는 이 앞에 작업장치가 달려있기 때문에 굉장히 시야가 안 좋아요. 일반 자동차에 비해서는. 그리고 온통 다 쇳덩어리 아닙니까? 쇳덩어리다 보니까 무엇이든지 부딪혔다 그러면은 큰 사고가 되는 거죠. 왜 핵펀치로 맞는 거랑 어린아이 손으로 한방 맞는 거랑 어느 어떨까요? 그 느낌이. 이거는 일반 승용차랑 부딪히게 되면은 일반 차량들은 종이장 아닙니까? 우리는 완전 무쇳덩어리예요. 항상 그 위험물을 몰고 다니고 중량물을 들고 다니기 때문에 언제나 저도 사고로서부터 자유롭지 못해요. 그래서 큰 돈 벌면은 지게차 안 하고 싶은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로또라도 당첨되면은 저 지게차 안 합니다. 분명히. 이게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는 거거든요. 그 위험을 항상 갖고 있다는 거는 굉장한 스트레스예요. 어버이날 하루 앞둔 5월 7일 날 서울 모 현장에서 자재가 넘어져갖고 80대 노인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관련 내용은 MBN 뉴스에 있으니까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